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멘터리의 크립토 모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Quest of Triloga Skyrune Arena라는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접속해볼게요. 네, Skyrune Arena Quest of Triloga 오신 것 환영합니다. 어드벤처 고대의 땅입니다. 아름다운 비괴물 비스트들과 신비로운 트라이브들이 있습니다.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아름답습니다. 판타지적인 느낌이 물씬 들고요. 네. 막 농장하고 약간 그 RPG 느낌, 네, 그런 디자인들이 되어 있죠. 오. 네, 비주얼적으로는 뭔가 꽉 차 보이고, 네, 정말 좋아 보입니다. 바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. 이 스태츄에 말을 걸어볼게요. 주나스트를 네 없애라고 하네요. 운더 스미스에게 말을 걸어볼게요. 와하하 어서 들어오시오. 산자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. 코나탄 트라이브의 모바일 엠포리엄 그 무슨 뜻이지? 하여튼 코나탄 트라이브 온 것을 환영합니다. 우리는 최고의 무기들과 갑옷들을 갖고 있습니다. 저는 위툰이 샵 가게고요. 필요한 것을 말해주세요. 아하. 저는 무기들이 필요합니다. 뭐, 줄 거 없어요? 교환할 거 없습니까? 공짜로 줄 순 없습니다. 아, 그냥 뭐, 이 칼, 이 검을 가져가시오. 권투를 빕니다. 네, 칼을 줬네요. 검을 줬네요. 가라고 하네요. 오, 이런. 네, 애니메이션과 에셋들은 잘 만들었죠. 오, 약간 동남아시아 아트필이 나는데 오픈시에 이렇게 자기들만의 NFT를 만들어서 네, 저 게임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. 네, 지금 보이시죠? 이렇게 NFT 만든 것들을 퀘스트에 넣어서 지금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페이지로 와봤는데, 튜토 페이지로 와봤는데, 아, 네, 동남아시아의 전설적인, 이야기를, 네, 그 액션 RPG 게임으로 샌드박스 안에, 만들었다고 나와 있네요. 네. 그래서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모방을 할 수 없죠. 그 동남아시아의 피를 잘, 정말 잘 나타냈고,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오, 여기가 그 체크포인트인가 봅니다. 네. 체크포인트도 예뻐요. 아, 네, 인벤토리에서 일단 무기들을 장착을 하고, 네, 이런 뭐 아이템들을 주긴 하는데 뭐 따로 먹진 않을게요. 따로 장착하진 않겠습니다. 여기 도로가 막혀 있습니다. 신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. 다른 길로 갈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죠? 약사 트레이스를 소유해야 되고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다. 약사라는 그 트레이트를 다 모으면 말을 걸 수 있다네요. 아, 그 아이템들을 다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전사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. 저 요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건가요? 어떻게 알았어요? 옛날에 우리 나가 지파는 우리의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약사랑 싸웠다. 약사가 그 적인 것 같아요. 그 비밀 통로를 가는 것을 그 전에 본 적이 있어요. 요새가 무너지고 나서 통로가 없어졌죠. 약사만 알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찾으러 가볼게요. 아, 여기 또 하나 있네요. 한 개 더. 여기 밑에 숨겨져 있나? 아, 여기 밑에 통로가 있어요. 여기 있네요.
약사의 암호들을 아이템들을 다 얻어야 된다고 하네요. 네, 세 개 다 이제 얻었고 맞습니다. 신라 수호 신 같은 거네요. 용감한 전사여 환영한다. 오오 비밀 통로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하. 아이고. 아야야야야. 지금 이 첫 번째 구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. 네, 지금 이 첫 번째 구간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, 뭐라고 해야 되지? 뭐, 난이도가 어렵다기 보다는, 그냥, 약간, 퀘스트가 불쾌해요.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실지 모르겠네요. 아, 폭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. 어디서 어려운 게 있고, 이건 그냥, 뭐라고 해야 되지? 뭔가 그냥, 뭔가 짜증이 나는? 네, 아예 폭탄으로 깼고, 이 돼지가, 네, 이 돼지가 이 이정표를 누르게 해야 됩니다. 네, 따라오게 해서 누르게 해야 되고, 모르겠어요. 그냥 이 퀘스트 디자인을 할 때 그냥 뭔가 직관적이고 난이도를 떠나서 뭔가 아, 네,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어렵다는 거를 떠나서 뭔가 계속 진행하고 싶지 않게끔 만들어낸 요소가 있어요. 봤을 때 뭐가 아 재밌었다 참신했다 라는 말이 나오고 뭐가 아우 짜증난다 게임이 나오는지는 그 정도는 이제 플레이어로서 조금 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 퀘스트는 좀 약간 불쾌합니다. 어우. 아, 올라와서 또 레버를 누르고 그러면 아 이쪽으로 문이 열리네요. 이쪽으로 문이 열리고 일로 올라오고 돼지에게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그 기본 늑대 에셋 있죠. 조금 수정을 한 것 같아요. 돼지가 기다리고 있네요. 이게 수치에 또 오게 하고 저기 노란색 부분에 떨어지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네요. 저기 점프해야 되나? 이렇게 올려서 네? 뭐지? 돌려서 세 개를 다 돌려야 되는 건가? 아, 세 개를 다 돌리면 저게 열리네요. 그냥 세 개를 다 돌리는 게 목적이네요. 네. 아이고. 제가 말한 불쾌하다는 게 지금 보시면 네, 다치지 않고 이 퀘스트를 지금 깰 수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짧게 점프하게 되죠. 여기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설마 좀 앞으로 가서 이렇게 그 빨간 부분을 밟더라도 점프해야 되는 뭔가 깔끔하지 않은 퀘스트네요. 깨도 기분이 좀 나쁘네요. 돼지는 갔네요. 인사도 못하고. 네, 하여튼 좀
퀘스트 디자인 면에서 좀 뭔가 많이 아쉽습니다.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죠. 그래서 비주얼적인 부분은 뭐 좋은 것 같아요. 동남아시아적인 요술도 많이 있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그 전설이나 이런 것도 잘 보이는데 오 이거 봐요. 네. 태국의 그런 모티브를 딴 것 같습니다. 불교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멋있어요. 멋있는데 퀘스트가 오이 자네 어디 갔었어요? 아우 대사를 놓쳤네요. 하여튼 그 레벨 디자인에서 많이 아쉽고 이런 거 봐요. 멋있잖아요. 멋있지만 이거 점프도 조금 더 길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너무 짧아요. 점프가 점프력이 그 게임메이커에서 이거 조절할 수 있거든요. 너무 짧아요. 시원시원한 맛이 없고 물론 뭐 난이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물론 오 밑에 이 광경 보이는 거 보이시죠? 비주얼적으로는 좋아요.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게 와 멋있잖아요. 정말 멋있어요. 여기 이 하늘섬 같은 플랫폼도 멋있어요. 근데 안타까운 건 바로 네 레벨 디자인 게임 디자인이고 퀘스트 디자인입니다. 길로 들어왔고요. 오케이. 아. 오. 이 얼굴도 참 멋있어요. 그쵸? 이런 황금색. 비주얼적인 면에서는 멋있는데, 그게 전부가 아니죠. 비주얼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, 이 레벨 디자인이나 게임성이나 퀘스트가 재밌으면 게임이 할 만하거든요. 근데 이런 거는 참 멋있어요. 멋있는데, 다시 말씀드리자면, 게임성이 좀 아쉽습니다. 괴물을, 마지막 한 방이면 끝냈었었는데, 내 타이밍이 아니었나 보군. 이걸 찾는 사람은 내 희망이 자네에게 있네. 네, 오, 또. 일단, 이 맵에 아이템들을 다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. 그게 예의겠죠? 오. 네. 이 맵에 어울리는 전사답습니다. 멋있어요. 네, 어떤 시스템이냐면, 이 샌드박스 안에서, 이제 예를 들어, 네, 일단, 여기, 떨어지고. 어떤 시스템이냐면, 그,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주셨어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갖고 싶으면, 이제 그 게임을 떠나기 전에 민팅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거죠. 그쵸? 그렇게 되면은, 이것도, 체크포인트인데 헬스가 있네요. 이런 것도 좀 약간 어설프죠. 그래서 이 안에서 찾은 NFT를 게임 안에서 민팅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면 네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그런 에셋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얘네들을 죽여야 되는 것 같은데 네, 곤충 같은 것들 25마리나 죽여야 돼. 성이랑 퀘스트랑 이런 거 다 신경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죠. 그냥 플레이어로서 아쉬운 점을 말씀해 드린 거고요. 드디어 뱀을. 아이고, 아야. 보스도 헬스 깎이는 거 맞죠? Abyss Serpent. 아, 네, 깼고. 네, 그리고 마지막 공격을 가시오. 여기 와서 마지막 공격을 가하면 네 보스를 깨게 됐고 이게 뭐지? 오 여기 오 텔레포트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.
네, 좋은 무기는 당신과 같은 전사에게 어울립니다. 좋군요. 오. 오.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그 대신 교환을 하기 위해 뭔가를 가지고 오십시오. 네, 9개 EP 중에 9개 EP를 획득을 다 했습니다. 여러분 영상 잘 봐주셨는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 보면 전반적으로 비주얼적이나 이 에셋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이 동남아시아 전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느낌을 잘 노출시켰죠. 그래서 플레이한 사람들도 저게 언제 동남아시아의 전설이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. 그렇지만 또 게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노출은 됐는데 게임성이나 이 퀘스트 디자인, 레벨 디자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게임이었다. 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